오늘은 야채 계란전을 부치고 있어요. 계란을 깨고 감자하고 자색 양파하고 붉은 고추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계란에다가 이렇게 계란에 이렇게 섞어서 부치고 있어요. 뭐 지금까지는 감자하고 양파를 가른 데다가 이렇게 부추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계란전을 해요. 지금 밭에가 이제 고추가 붉어지기 시작하니까 붉은 고추 좀 따다가 부추하고 이렇게 자색 양파. 자색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더 맛이 좋고 향치가 더 좋아요. 그리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. 자색 양파 넣고 이렇게 전을 부치는데 그냥 맨입으로도 먹어도 되게끔 그냥 간을 슴슴하게 해서 밥반찬으로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그 우리같이 이렇게 짜지 않게 먹는 사람들은 그냥 밥이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. 이렇게 단백질과 비타민과 여러가지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참 원푸드이면서도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단백질, 비타민, 뭐 칼슘 이런 것들이 풍부히 들어있죠. 또 그리고 색깔도 예쁘죠. 노란 계란에 명절 때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자주 계란전, 뭐 생선전 이런 거 자주 부쳐요. 아 맛있겠죠.